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국민의당 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끝장을 보지 못했다죠. 토론 분위기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통합파 가운데 한 분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무슨 파가 돼 있군요. 통합파 아니신가요? 저는 무슨 파인 거 이런 거 뭐 별로 달랍지는 않은데 예. 뭐 언론이 그렇게 분류하니까 할 수 없죠. 어쨌든 어제 끝장 못 본 게 맞죠? 사실 저 나름대로는 생각이 서로들 이제 진실의 순간을 보았고 예. 마음들을 이제 서로 요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아 이게 설득이 될 때까지가 어디까지며 어디까지는 설득이 안 되겠구나 이걸 예.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예 예. 그런데 어제 토론 분위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30명 의원이 각각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데 통합 찬성 의원은 9명뿐이더라. 이 말 맞나요? 그건요. 지금 즉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분이 9분 혹은 10분 정도입니다. 제가 굉장히 세밀하게 메모를 하면서 예, 예. 미청 내내 봤거든요. 예. 그리고 예. 절대 통합 논의를 꺼내면 안 된다. 이거는 죽는 길이다. 네. 라고 주장하신 분이 9분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중간에, 자, 선거연대 등, 정책연대 지금 하고 있으니, 선거연대 등을 거쳐서 여건을 성숙시켜 가면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의 말씀을 하신 분이 예. 8분 내지 9분이에요. 예. 그리고 예. 김동철 원내대표처럼 전혀 어떤 쪽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이 3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 30명 중에 예. 제가 보기에는 10분 찬성, 9분 반대, 연대부터 하자라고 하는 분이 8분, 그리고 태도를 유보하신 분이 3분입니다. 네,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정배 의원님 해외 출장 중이고 의총에서 발안 하는 이선돈 의원님 반대로 치면 반대가 11분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의총에서 발언 안 한 송기석 의원, 권은희 의원, 최도자 의원도 연대 통합 길을 열어야 된다는 쪽이고요. 예. 해외 출장으로 의총 안 오신 이찬열 의원, 최희배 의원, 송금주 의원도 크게 볼 때 선거 연대 또는 통합을 하자는 쪽이에요. 예, 예. 그리고 원외 최고위원 박주원 의원 등 세 분도 연대 통합을 모색하자는 쪽이고요. 예. 안철수 대표도 카운트를 안 했는데 안철수 대표도 같은 입장이니까 아하. 전체 44명 중에서 연대 통합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분은 11분이고요. 네. 논의를 시작하자는 분이 28명 내지 30명쯤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말씀이 실제 우리 당 내의 연대 통합과 관련된 의견의 지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정확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즉각이든 아니면 좀 상황을 봐서든 이렇게 통합 쪽을 다수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유가 뭡니까?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당이 지향하는 바와 두 당의 정강정책과 두 당이 현재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예. 심지어 안보정책 면에서도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예. 정당이라고 하는 게 뭐 영어로 지금 파티 아닙니까? 파티라는 예. 게 어느 쪽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파티라는 것은 지지세를 확장해가는 걸 목적으로 움직이는 단체 아닙니까? 네. 또 어느 편, 우리 편을 많이 만들고 자기 편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잡고 끊임없이 외연을 넓혀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라면 외연을 넓혀가는 건 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의당에 지금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다수 있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구 의원이 23분이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네.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호남 지역구에서 득표율을 높이기보다 좀 줄어들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근데 어제도 이제 그 이태규 그 국민정책연구원장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고요. 예.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의 문제다. 저도 그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예. 국민의당 지지자,
국민의당 잠재 지지자 그리고 당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운명을 결정해야지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지 않느냐. 아하. 그렇다면 현재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호남의 국민의당 지지자보다 많은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귀에 많이 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제 김중노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호남 사람인데 네. 내가 아는 호남 사람은 다 통합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는 어디서 듣는 겁니까? 예. 하라고 의문을 제기를 해요. 그럼 호남의 우리들이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예. 양쪽이 통합하면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호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은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사람을 만나면 주말에 가서 아무리 많이 만나는들 예. 100명을 만나겠습니까? 200명을 만나겠습니까? 예, 예. 그러나 한 지역구에는 20만 명, 30만 명, 25만 명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걸 기초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길 의원 말씀에 의하면 그 네네. 정책적 지향에 있어서도 당위가 되고 민심도 더 얻을 수 있다라면 당연히 그쪽이 맞는데 그럼 극구 반대하는 11분은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뭐 정치적인 이유로 통합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 입장에서 이런 통합이 썩 밝아올 것 같지 않다는 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예. 저희들은 정말 이 정치 한국 정치의 미래를 보고 또 후배 정치인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하면서 예. 시 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가늠하는 바는 있고 추측하는 바는 있지만 그건 얘기하는 건 참가하겠습니다. 왜요? 그 추측하는 바가 제일 궁금한데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통합이라고 하는 게 썩 달가울 것 같지 않다는 건 이해한다. 아니 그분들도 사실 통합을 해야 지금 아까 최명길 의원이 말한 그 세세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다음 총선에서 득표율을 더 올릴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다음 총선은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허. 지금 그 민주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의 그 경쟁력을 볼 때 예. 다음 총선을 하는 2020년 4월쯤 되면은 정치 지형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지금 그걸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요. 예.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예. 저희들과 함께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에 같이 온 시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분들은 당장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고 예. 어떻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지금 강세니까 이쪽하고 뭘 같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게 현실이에요. 네, 저 같은 서울 송파 같은 데는 좀 분위기는 다르긴 하지만 예. 그 수도권과는 좀 다르니까요. 호남 쪽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 때문에 그쪽에 귀를 좀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길게 볼 때 아니면 당장 6월 선거만 놓고 봐도 예. 양당이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고 국민의 관심을 다시 모으게 되면은 예. 전반적인 야권 내 지형이 바뀌면서 훨씬 더 선거를 치르기에 좋은 조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었습니다.